대출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드물 텐데요.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자체 경영 안정자금이 일부 은행과 중소기업의 이자놀이로 전락했다는 뉴스 종종 보셨을 겁니다. 울산시와 금융기관이 금리 상한제와 본인부담제를 도입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2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71살 박모 씨. 5년 전부터 장사가 여의치 않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0만 원을 빌린 뒤 최근 들어 원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이자익은 줄기는커녕 늘었습니다. 뭐 1년 한 번씩 뭐 몇 프로, 뭐 0. 몇 프로씩 또 오르고 오르고 4% 뭐 3.5%도 넘어치는 것 같아요. 수수료까지 합하면은. 앞으로 울산 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가 연 3.45%를 넘지 못합니다. 울산시와 신용보증재단이 관내 주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위반 시 이자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에 소상공인들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한 뒤 지자체 지원 이자 2.5%를 차감해 책정됩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무담보 보증서를 발급해 리스크를 책임지는, 다시 말해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할 이유가 없는 대출입니다. 리스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금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 담보대출도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또 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이자 1%까지는 기업 스스로가 내게끔 손질했습니다. 일부 신용도 높은 업체들이 1% 미만의 싼 이자로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구속성 예금 이자를 역으로 받아 챙기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왜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이자 1%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고, 올해 마련된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1,900억 원이 일부 은행과 중소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고 원래 취지를 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